족보를 넘어서 대동보를 만든 이유는 크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크게 연결이 되면 자존감도 생기고 자랑거리도 되죠. 종교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은 연결이고 믿음의 성장은 더 크게 연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말하자면 대동보입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연결입니다. 연결. 그것도 크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 조상들과 연결이 있다. 그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너희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 설득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와 연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남의 집 족보 자랑이 됩니다. 요약하면 연결하지 못하면 불신이고 연결하면 믿음입니다. 마태는요, 그래서 깨달아 알자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버림받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연결하자고 외치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 여러분, 마태의 연결 의지는요,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증거는 성령 잉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잉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낳은 자다. 예수님도 성령, 우리도 성령으로 낳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잉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그렇죠. 바로 요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일입니다. 뭐든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때, 물질이 궁해서 한숨만 나올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일하는 모든 일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자. 왜요? 연결하면 되거든요. 연결해야 살거든요. 집이 지어지는 것, 내 인생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가문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수직적인 기둥만이 아니라 오해 연결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요. 그리고 그 연결은 그것을 부족하고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과 연결해라. 세상 땅끝까지 연결해라. 연결의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잘 연결되셔서 튼튼히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